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대만 사전 번역에 이어 우리나라 한자 사전으로 번역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11명의 역사 사관이 기록한 우리 민족의 정통사서 삼국사기 46권 최천열전 고구려 백제 전성기 때 오월을 침했고 유연제노를 요했다. 국사편찬위원회 번역을 보시겠습니다. 침 공했고 어지럽혔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번역에 맞춰서 모든 역사책과 모든 관련 도서가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숨기고 있습니다. 한문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뜻을 선택하여 사관들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다음 우리나라 한자 사전은 점점 그 음과 뜻을 간략하게 변형시키고 원래의 뜻을 알지 못하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연제노 5월 지역을 소장 유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하고금 대충편람도. 자, 그럼 한국의 종이사전 3종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번역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아 프라임사전입니다. 2007년판. 요. 교란하다. 굽히다. 굴복시키다. 침. 약탈하다. 침범하다. 명문 신옥편입니다. 1952년판입니다. 요. 굽히다. 침. 침노하다. 침범하다. 대한한 우편입니다. 1982년판입니다. 요. 굴하다. 굴복시키다. 침. 남의 나라나 영토를 불법적으로 빼앗다. 불법적으로 빼앗다 쳐들어가다. 굴복시키고 뺏어 가졌다. 유연제노 5월. 홍콩, 마카오 이쪽에 월 지역, 그 위에는 중국 전주가 있습니다. 백제 지역입니다. 또한 그 아래 백제 마을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빼앗아 가졌다. 지난번 대만 사전. 굴복시키다. 빼앗아 가졌다. 굴복시키고 빼앗아 가졌다. 고구려 백제 전성기에 유연제노 5월을 굴복시키고 빼앗아 가졌다. 중국의 모든 역사책과 삼국사기. 휘치필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는 기록을 안 합니다. 고구려 백제 전성기의 최소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한국에서 어떤 위상일까요? 2018년 국보?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간신히 국보 지정이 되었습니다. 삼국사기의 수백 개의 지역명들, 한반도와 제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역사계와 국사계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삼국사기 국보 지정 2018년도. 국가가 정말 중요한 국보는 예산으로 구입하는 게 맞지만 어려웠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예산이 500조가 넘지 않나요? 그토록 부정하고 싶은 책, 번역을 제대로 하기 싫은
그책 삼국사기입니다. 고려사가 있습니다. 아직 영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그 고려사. 남宋과 북宋, 고려시대 존재하던 중국의 그 나라들, 과연 수도가 거기였을까요? 휘치필법. 고려는 황제의 국가였습니다. 이제서야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배운 그 영토들, 일식 기록과 사서의 기록과 유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굴복시키고 뺏어가졌다. 최소 영토입니다. 누가 과연 번역을 했습니까? 누가 그 왜곡된 번역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아직까지 계속 숨기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책 보였습니다.